지금부터 이제 중국 관련주들, 응? 보자. 중국 관련주를 보는 게 더 나아. 자, 콘텐츠부터, 영상 콘텐츠 한번 봅시다. 괜찮은 애들이 뭐가 있는지. 자, SM 자회사죠? 히스트. 차트상 괜찮아요.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요. 자, 관심 종목에 집었는데 들어가는 건 아니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거든. N자로 이렇게 움직여줄 거야, 한번. 12,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려줄 것 같아요. 눌렀다가, 이게 치는 게, 이 밑에서 치는 게 이게 진짜라다. 머리에다 둬요. 막아지만 안 하면 돼. 예. 테마는 역시 여러분들 10% 내에서 놀아야 돼. 재미로 해야지 이거를. 예. 실적과 동반된 테마라면은 10% 이상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실적이 안 따라오는 테마들은 5% 미만에서 해야 돼. 여러분들 알았었죠? 5% 미만. 자, 이 관심 정보로 집어넣는다. 키스트. 자, 이런 거는 5% 미만에서 해야 된다는 거요. 쇼박스. 역시 한번 내려오고도. 쇼박스는 영화 제작업체죠. 또 적자. 프리미엄이 69% 붙어 있어요. 관심은 두 대. 얘도, 내년 상반기 1월 달이나 이쯤에,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관심주에 도나요. 쇼박스. 내려오면은, 쳐다본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종목이 어떤 거냐? 대원미디어. 얘 시간 좀 많이 걸려 얘도. 얘는 대원미디어는 한참 뒤에 보자. 초록빛 미디어. 얘 관심을 얘는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셨죠? 얘도 초록빛 미디어. 초록범 시리즈는 있죠. 관심 다 가지세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초록뱀이 회사가 여러 개야. 일단은 회사에 돈은 많아. 얘네가 짱깨들이잖아, 그죠? 자산 대비 15% 저평가. 2천억짜리인데 작년 재작년에 적자는 났지만 자산이 5천억인데 부채가 1800억이야 그래도 회사에 3천몇백억이 있어. 돈 있는 회사니까 얘네 얘는 지금 시작이야. 아시겠죠? 초록빛 미디어. 얘는 그래도 올라가면은 좀 꽤 올라간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 가겠죠. 한 50%는 40%에서 50%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초록빛 미디어를 관심 있게 보는데, 타이밍은 어떻게나 내일 타이밍 잡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가. 캐리 소프트 프리미엄 164% 345억짜리 2분기 흑자. 아이씨, 왜 이런 거 제끼자고. 돈 없는 애들은 불안해.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종목에 놓나. 스튜디오 드래곤 대형 종목이잖아. 좀 내려오거든. 조금만 요만큼만 6만 한 7천원짜리에 오면은 그 정도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5일선 이렇게 5일선이 지금 위로 가잖아. 좀 내려와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 보이면은 요 자리도 괜찮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종목이 집어넣는다. 펜 엔터테인먼트 통과. 에이스토리. 올해 에이스토리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분기 2분기 지금 60몇억 나왔어, 그죠? 유보율도 넉넉하게 있고. 일단 올라갔으니까 쳐다보지 말자. 통과. 많이 올라간 거는 안 쳐다봐. 씨, 내 거 아니요. 자, 유지혁 스튜디오. 얘도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크게 올라가지 못해요. 조금 올라가던 내려와. CJENM 관심 가지세요. CJENM 중장기로 돈 여유 있는 분들은 CJENM 이런 거 좋아하셔야 돼요. CJENM 갖고 가야 된다, 안 갖고 가야 된다? 갖고 가야 된다. 자, CJENM 얘는 10% 이상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CJENM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 알았죠? 근래에 들어가. 하루 이틀 상관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들어가. CJENM 이런 거는 CJENM은 투기가 아닌 투자예요.
목표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죠. 어? 자, 얘도 매집을 해야 되겠죠. 오르기는 오르는데 조금 올라가다 내려오겠죠. 자, 얘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이 내년 정도에 나오겠죠. 본격적인 상승이 콘텐츠리 중화 프리미엄 145% 시총은 4,600억 적자 통과하자고요. 자, 콘텐츠리 중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양매지 극장도 보유하고 있죠. 극장으로 인해서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도 한번 많이 올려놨었어. 얘는 한참 지나야 돼. 쳐다보지 마. 콘텐츠리 중앙은 넘어가자고요. 재무가 너무 안 좋으니까. SM, 얘도 통과, 얘도, SM 상승하면서 한번 해먹었죠? 얘도 재무가 안 받쳐주니까, 얘도 테마로 움직이니까 156% 붙어 있고, 1200억짜리, 예, 통과, 실적이 안 받치는 테마는, 쳐다보지 마, 자, 뉴도 매집이 이 정도는 돼야 얘가 이렇게 힘인 발휘를 해요. 테마를 타고 뉴도 이제 자리 잡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재무가 그동안 안 좋았어요. 그죠? 프리미엄 48% 붙어 있고 1900억짜리인데 적자 올해 1분기만 흑자 내고 지금 계속 적자 봤었죠. 자, 5년간 적자 이제 흑자 돌아섰는데 얘도 매집을 해야 되니까 얘도 통과하자고요. 자이언트 스텝, 예. 자이언트 스텝 하니까, 이마룡 생각이다. 개그맨 이마룡. 자, 얘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빠졌다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채무를 한번 봅시다. 적자 통과, 씨. 이런 것들 보지 마. 테마를 타든 말든, 적자기업 보지 말자. 버킷 스튜디오. 자, 버킷, 네, 테마를 올린 애들은 어떻게 원위치 온다 그랬죠. 자, 장기간에 매집을 때리니까 망치죠. 그럼 얘도 버킷 스튜디오도 다시 매집이 들어가야 될 건데 들어가야 되겠죠. 재무 역같죠. 통과. 자, 바른소 ENA, 예. 얘도 테마 위주죠. 정치 테마 붙어 있고, 뭐, 게임 테마 붙고, 자, 당기 순익만 흑자, 빼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죠. 회사에 돈은 있어요. 근데 적자가 영업이익 계속 적자라서, 일단 재무에 위험성이 있어서 통과, 자, 5년 적자면은 위험성이 있죠. 자, 사만 네트워크스. 매집에 흔적이 없으면은 세게 못 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동만 나와서 또 죽어. 먹어봐, 요만큼 먹고, 먹는 거 싸우다 잘못하면 물리는 거요. 자, 사마 네트워크스. 재무 한번 봅시다. 프리미엄 148%, 1200억짜리. 얘는 그래도 실적이 올해 잘 나와요. 그냥 B급으로 관심 둬요. 알았죠? 조금 이렇게 눌림목 주면은 눌림목 주면 한번 쳐다보자고.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고 이건 사지 마.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놔. 큐리홀딩스, 얘도 대선 테마죠. 자, 차트 이뻐요. 자산 대비 20% 프리미엄 붙어 있고 520억짜리 영업이 흑자 냈네. 얘도 5년 적자요. 자산이 763억, 부채가 356억, 87% 부채 있고 돈은 없어 회사에. 아, 차트는 이쁘다. 아씨와 이렇게 이런 애들이 또 치긴 또 잘 쳐요. 재무가 안 좋으니까 통과하자. KT알파 프리미엄 28% 붙어 있고요. 2790억짜리 일단 흑자요.
당기 순이익은 작년, 재작년 조금 적자가 났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흑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합쳐서 75억, 3분기 4억,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 재무는 건전해요. 회사에 돈도 있고 프리미엄도 28% 나쁘지 않아. 자, 관심종목으로 B급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집이 좀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럴게요. 자, 횡보자리는 29관이었는데 여기 한번 만났죠. 그럼 뒤에서 이걸 돌파하겠죠. 그리고 횡보자리가 또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는 12,000원대까지 한번 뒤에 1년이고 2년이 후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자, 관심종목에 도나. 당장 사라는 거 아니오. PNC 엔터 횡보 때 박스 만들고 땅 치고 한번 더 못 팔아갖고 한번 더 올려서 팔고 정리해. 예. 자, 이 자리에서 매집하러 들어올리냐 한번 봅시다. FNC 엔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그룹 사운드 FNC 엔터는 그룹 사운드 많이 하는 엔터죠. 얘가 상장한 지가 한 5, 6년 됐을걸. 자산 대비 8% 프리미엄 붙었고 700억짜리 회사에 1000억 있고. 자, 적자가 지금 연속으로 영업이익은 한번 흑자를 한번 2017년도에 내서 위험성은 있는데 유보율이 700% 있으니까 돈이 회사는 있으니까 일단 한번 관심종목에 놓아요. 얘는 올리더라도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 뺄 거예요. 올해 망하지, 상패 안 당한다면, 2월 달에 상패 안 당한다면, 매집하러 들어 올렸다 뺄 거다. 흑자가 나오길 바라면서. 자, 레몬레인 통과. 4x4.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160% 붙어 있고, 1135억짜리인데, 흑자 회사예요. 일단은 흑자 회사니까 차트가 이쁘니까 한번 관심을 갑시다. 관심 놓으세요. 4x4. 일단 목표가가 횡보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한번 16,000원까지는 한번 보자고. 관심종목 여기까지 도나. 횡보자리 또 여기 나오죠. 1차적으로 15,000원, 6,000원 이 자리까지는 올라가겠죠. 단기적인 상승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으로 본다. 알았죠? 자, 관심종목이 도나. 4x4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 자, 애니플러스 통과. KX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오려면 실적이 재무가 좋아야 돼. 자산 대비 약 10%죠 평가고요. 3,060억짜리인데 자, 실적이 2021년도까지 잘 나오네요. 3,000억짜리 회사 쳐놓고 근데 올해는 좀 실적이 떨어져요. 그죠? 당기순이 600억 작년에 뽑았는데 올해는 이제 90억 정도 뽑았는데 조금 올라가다 또 내려올 것 같아. 1 통과. IHQ 얘도 괜찮아요. 관심 있게 봐야 돼. 쌍바닥 한번 만들어 주면은 21선 쌍바닥 한번 만들어 주면 IHQ 관심 가져야 돼. 자, 이 쇼프로 많이 하죠. IHQ가 적자가 계속 심한데 회사에 돈은 좀 있어요. 부채비는 95% 적자가 현재 연간 적자가 지금 4년 났는데 올해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는 당기순이 흑자인데 이제 3분기 4분기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얘를 IHQ 관심 있게 5% 정도 배팅은 크게 들어가지 말고 5% 정도 갖고 한번 이런 애들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 어디 21선에 한번 오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그래요. 조금 더 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면은 이 밑에서 한 450원에서 500원 사이 요 타이밍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동안 또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주식을 좀 모으려고 하는 힘이 좀 세요. 그래서 내려왔다 올리려면은 이제 횡보자리가 여기잖아. 이 자리는 1,000원대에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 이 자리 오른쪽에서 여기를 다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려오면은 1차적으로 750원대는 일단 갈 거고 그러니까 4,500원대에서 사면은 일단 50%는 요 자리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사면은 50% 먹죠. 여기까지 가면 더블 나와. 그죠? 얘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어떤 내용으로 내가 말하는지 잘 알겠죠? 그렇게 싸우시면 되고요.
관심 있게 가져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무상증자 때린다 그러고 여러분들 어저께 상한가 때리고 지금 쿵 눌렀는데 이런 종목은 하지 마. 이 회사 성패될 가능성 높아요. 재무가 지금 작년에 당기 수익 어거지로 흑자 만들어 놓고 연간 영업이익 5년 적자, 6년째 지금 적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당기 수익 올해 적자도 커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안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보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엔터테인먼트 해드릴게요.